인천광역시 중앙에 위치한 미추홀구. 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자리 잡은 용현 시장에는 유독 사랑받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뭐 행사에도 자주 오시고 남구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친절하시고 조그만 일이라도 좀 차차하게 잘. 예. 저는 백종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나를 잘 챙겨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 사람을 잘 챙겨주면 누가 어려움을 처했다 뛰어옵니다. 유니온이? 그렇죠. 2008년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20대, 21대까지 연달아 4번의 당선 기록을 가진 국회의원 윤상현. 남구주민분들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도 2번 나왔지만 그럼에도 연승을 거뒀습니다. 여기 많이 오셔요. 가족 같은데. 가족 같아요? 그럼요. 그 양반이야말로 우리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까지 알 정도로.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도 가족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의와 부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 주신 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 의원이 평소 유 씨에게 영원 진료를 유상공 부장, 조 부장을 이미 공직 선거 공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 그 선거를 그 위해서 방송국의 청장이 나고 안내면에 대한 진정서를 저한테 받기 위해서 만났죠. 지난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이 선거 공작을 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뭐지? 한국 정치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도 했다고 저는 봐요. 공작 세력이 투입된 선거라면 이런 정도의 공작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지. 2020년 대한민국 정치에 과연 선거 공작이란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인천 지역의 사선 국회의원 윤상현. 그는 용현 시장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구에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도 두 차례나 당선될 정도로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윤상현 의원에게 믿기 힘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역 민원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나선다는 윤상현 의원. 과연 윤 의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5년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최초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외동딸, 신랑은 청년 윤상현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의 사위가 된 겁니다. 예, 아우라가 아우라가 있는 거야. 그걸 느끼게 한 분이 딱 두 분, 전두환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아우라를 느끼게 한 분 두 분인데, 또 그러면서 제가 전두환 대통령하고 사이에 가교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2002년 무렵 정계에 입문한 윤상현 의원. 2008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 정책위 위원을 지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재임 기간 내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인사였습니다. 대표 주변에 가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어가지고. 야, 윤 의원, 이 얘기는 내가 못 해. 윤 의원이 해줘. 이렇게 대통령 이 후보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소신껏 얘기했어요. 박근혜한테 누님하고 유용해 먹고. 진짜 누님이라 그랬어요? 진짜. 아, 물론이지. 우리 있는데도 보고 얼마나 광팔고 다녔는데. 한때 대권 주자로 불릴 만큼 그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취재 도중 PD수첩은 윤상현 의원의 측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건너편에 있거든요.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지켜본 윤 의원에게 크게 실망한 적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술 한잔 먹고 이럴 때는 아주 사람이 남자답고 멋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겪지 못했을 때는 저도
아, 진짜 대통령 돼야 될 것 같다. 막 이 생각 했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완전히 안 뒤집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취업 청탁이었습니다. 윤상현은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면 그 아들이 절로 갑니다. 그 아들이든, 네, 그 아들의 친구든 누구는 무조건 갑니다. 그 정도로 해줍니다. 선거 캠프에서 도와준 이들의 취업을 윤 의원의 힘을 이용해 성사시켜줬다는 주장입니다. 어디든 간 넣어주고 민원이 저한테 옵니다. 그럼 밤에다 밤에도 오고 오. 낮에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그럼 거의 다 받아줍니다. 윤 의원 측에 전달된 이력서들인데 확인된 것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채용 청탁에 의심되는 이력서만 수십 개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노골적인 내용의 메일이 눈에 띕니다. 이력서와 함께 보직을 받도록 애써달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희망 분야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지역방송 총국장, 2순위는 아나운서 실장. 지금까지 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해오던 담배 제조권이 올 하반기부터는 허가제로... 윤석연 의원에게 메일을 보낸 당사자는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6개월 후인 2016년 5월, 그는 본인이 원했던 아나운서 실장이 됐습니다. 방송을 뭐 왕성하게 하셨던 분은 아니고 그냥 소위 유명한 그런 아나운서는 아니셨기 때문에 예전에 뭐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뭐 워낙에 뭐 말도 안 되는 인사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이나 회사에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실장을 계속 이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현재 당사자는 KBS를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그걸 제가 넣은 게 아니고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전라남도의 무슨 신문사에 있는 친구가 그걸 잘 안다고 저는 영상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 친구한테 내가 주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친구가 아마 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직접 이력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의원 측에 보낸 메일은 KBS 주소로 된 본인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보직이 없었을 때니까 무슨 일을 좀 간부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잖아요. 사람이란 게. 지푸라기라도. 저는 저 스스로 됐지 그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된 게 아니에요. 실상이. 그러면 이력서를 보내신 건 맞으시는데 영향을 받으시진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전혀. 전혀. 제작진이 확인한 이력서 메일 대부분은 윤석열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심 실세였던 시기에 주고받은 것들입니다. 심지어 윤 의원이 직접 이력서 수정을 요구한 지시도 있습니다. 의원의 요구대로 수정한 이력서는 처음 이력서에는 없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이는 윤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한국 피대학 학장 자리를 원했습니다. 이력서를 왜 보내시게 된 거예요? 저쪽에서 원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넣으신 겁니까? 그 당시에는 뭐하고 있냐? 이제 물어본 거죠.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네? 거기 이제 부장들도 알고 하니까 그 수정하는 거
한국피대학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끓이지 않는 국책대학입니다. 이재명이 친구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더 늘리면 다 이렇게 해서 뭐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더 도와주실 것이고 뭐 이제 암암이 다 이루어졌던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지역구 민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 오, 아, 솔직한 네, 솔직하네요. 윤석인 의원은 누군가의 청탁을 들어주려고 동료 의원들의 힘도 빌렸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서 정성호 의원과 그리고 김두관 의원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윤석인 의원이 두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친해. 김두관하고도 친하잖아요. 김두관하고도 친하고. 네. 아주 친해요. 윤석인 의원은 한 사업가와 공기업 사장의 만남을 정성호 의원을 통해 성사시켰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해주게 되신 거예요? 윤석열 의원이 부탁을 해갖고서 그냥 만날 수 있게만 해달라고 만날 수 있게 해준 게 그게 잘못이라면 내가 책임을 져야겠지. 네? 그 윤석열 의원이 네. 그 당시에 지역구에 우밴데 통영시에 억울한 민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억울한 민원 저는 즉각 해드립니다. 억울한 민원? 근데 그게 청탁성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몰랐죠. 그걸 알았으면 내가 했겠습니까? 동료 의원에게 부탁할 정도로 윤상현 의원이 특별히 도와주었다는 한 사람. 지난 7월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제작전을 부른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윤 의원님을 만난 이유는 뭐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그분하고는 거리를 위해서 만나는 뭐 인간적인 뭐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만난 사이가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이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만난 것이죠. 다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민원과 청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과 청탁의 끝자락에 건설 현장의 식당, 이른바 한바를 운영하는 사장까지 등장했는데요.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유상봉 씨의 민원을 위해 윤 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간단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를 찾아온 유상봉 씨는 한바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 현장 식당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유 씨는 그동안 대가를 받기 위해 윤 의원을 만나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윤상현과 한바왕 유상봉.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 이들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장 내부에 만들어 놓은 식당을 일명 한바라고 부릅니다. 현장 내부에 있는 식당은 다른 식당과 경쟁할 필요 없이 인부들에게 밥과 간식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상봉 씨는 건설 현장 식당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지나가다도 이제 저 현장을 꼭 해야겠다고 차를 타고 가다도 보면 그 현장을 해야겠다고 못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건설 현장 식당은 대부분 시공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공개 입찰 과정을 밟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바수의 입찰이 아니고 인맥이죠. 인맥. 그러니까 입찰을 하지도 않나요? 입찰 공공차가 하죠. 이런 데는 조그만 데는 뭐 그 회장님이라든가 뭐 밑에 뭐 부의직을 나르면은 뭐 조금 뒤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죠. 현재까지 700여 개의 현장 식당을 수주해봤다는 유상봉 씨. 그만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 그 광역단체장 또 뭐 지자체장들을 주로 만나서 일을 봤죠. 만나면 반드시 제가 돈을 줬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일이 안 됩니다. 한바치 비리 사건의 연루자인 강일학 전 경찰청장이 브로커와 천여 통의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강 전 청장은 당초 지인을 통해 유 씨를 소개받았으며 두 번 정도 만난 2011년 이른바 한바게이트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 정부 관계자 등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한바 브로커가 바로 유상봉 씨였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 봉투 맞습니다. 2019년 출소 후 유상봉 씨가 인천의 공사 현장 식당들을 물색하던 중 한 국회의원과 연이 닿았습니다. 그가 바로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한바왕과 윤상현 의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윤상현 의원 쪽에서 의원회 관 사무실에 저를 좀 만나자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상현 의원. 예. 유상봉 씨는 여의도 의원 사무실과 인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세 차례 윤상현 의원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공사 현장 식당 수주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님이 약속한 현장 식당을 저한테 다 해줬다 그랬을 경우에 50억이 넘는 그런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뭡니다. 그분이 이제 도와준다고 저한테 확실하게 약속을 했던 것은 롯데 건설에서 시공하는 건설 현장 식당을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경기도 성남의 한 공사 현장. 지상 21층. 2,200억 원 규모의 호텔을 짓는 중입니다. 유상봉 씨는 바로 이곳이 윤상현 의원이 약속한 공사 현장 중 한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호텔 시공사를 확인한 결과 롯데건설이 맞았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도 이미 들어선 상태. 올해 2월부터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대표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아드님이 대표님이랑 동업자라고 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예. 그러면 그 수주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네, 그분은 지금 물어보시면 매우 잘 아십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분하고 인사만 했고. 누구요? 호텔 건설 현장 식당을 수주한 당사자가 유상봉 씨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들 유 씨는 유상봉 씨의 지인과 현장 식당 문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2019년 9월 이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8차례 통화해서 윤상현 의원을 언급한 횟수는 13번에 이릅니다. 아, 어제도 저기 만났었어요. 저기 만나가지고 6년 만나서. 윤상현 의원한테 연락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하려고 다 할 거예요. 어제도 만났을 때 하는데. 아들 유 씨는 현장 식당과 관련해 윤 의원을 언급하면서 현재 공사 중인 성남의 호텔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21층인데요. 약 한 600객실이 넘어요. 그게 특급 호텔이에요. 15개짜리요. 힐튼 호텔이거든요. 그 롯데 현장 소장이랑 해가지고서 미리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작업을 딱 쳐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호텔 시공사인 롯데 건설 측에 식당 수주 과정을 물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측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는 맞다라고 얘기가 나왔던데요. 그런가요? 제가 그 내용을 해서 네.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네. 연락을 드릴게요. 롯데건설 측은 업체 선정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보냈을 뿐 윤 의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1조다 그러면 1%가 식대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억이 일주일에 한 100억이 이제 그 식대거든요. 그럼 100억에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 한 40% 이상은 됩니다. 그렇게 한 40억 정도는 버는 거죠. 그게 한 30개월 정도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한 10군데만 하면요. 뭐 중소기업 어디 대기업 회장보다 더 낫습니다. 남북이는 우선데요. 실질적인 매출은요. 훨씬 낫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4월 8일. 아들 유 씨는 윤 의원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원하는 쪽으로 롯데에서 하는 거는 해주겠는데 그 선거 지금 상황에서 하게 되면 유상현 의원이 몸을 엄청 사리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2주 내에 반드시 소개시킨다고. 통화 내용처럼 총선이 끝난 후 아들 유 씨는 롯데백화점 두 곳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산과 구리점에서 각각 단기 행사를 맡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또 백화점 운영을 아예 안 했었어요. 예. 본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본인이 롯데백화점을 뚫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유상봉 씨 부자가 윤상현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현장은 유독 롯데와 관련이 많습니다. 윤석연 의원은 지난 2010년 재혼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위에서 재벌가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2010년도에 드디어 재혼을 합니다. 네. 재혼하는 상대는 누구냐? 롯데그룹의 막내 동생이죠. 신준호 회장. 신준호 회장. 푸른미래 신준호 회장의 막내딸 신경아 씨랑 이제 외동딸. 재혼을 합니다. 네. 재벌집 사위가 된 겁니다. 어느 남자가 안 부러워하겠습니까?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고 신격호 회장이 신경아 씨의 큰아버지. 신경아 씨는 현재 대선건설의 대표입니다. 유상봉 씨는 윤상현 의원의 소개로 신경아 대표를 직접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건설 근처 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를 제가 정하지 않았고 그저 윤 의원님께서 이제 보좌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같이 가서 만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 신경화 회장인지 몰랐어요. 뭐 비서를 보냈는갑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더만 이제 커피를 자기가 두 잔 이렇게 사오시면서 자기가 그 신경화라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한 시행사 대표였습니다. 그 역시 신경화 대표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5분 10분 늦게 신경아가 왔어요. 어디 외부에서 온 것처럼 늦어서 죄송하다고 해서 아 청바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바지에 티인데 좀 반 캐주얼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 소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신임정 사업 부지를 놓고 자기가 시장 조사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상봉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없잖아요. 윤상현을 통해서 온 거고 그럼 빠른 거죠. 2019년 당시 유상봉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입니다. 유상봉 씨는 이미 지워진 통화 기록과 문자를 복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라진 데이터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초 신경화 회장과 연락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114건이요? 114건입니다. 신경아 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통 실제 통화도 하셨고요. 남편 윤상현 의원의 요청이 아니라면 신경아 대표가 건설 현장 식당 업자를 만날 이유가 있었을까? 저 김경희 PD라고 합니다. 혹시 그 신경아 대표님이 어떤 시행사랑 어떤 계약건 관련해가지고 만날 때 이렇게 자주 직접 나가시나요, 자리에? 그런 부분은 예, 그러면 일부분을 자꾸 질문하시는데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신경화 대표 측은 유상봉 씨를 만난 사실은 맞지만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이 소개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유상봉 씨와 신경화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 지목된 조 보좌관. 4급 결정직인 그는 윤상현 의원과 8년째 함께해온 전직 보좌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따 와. 오케이. 가방 아니야.
조 보좌관은 롯데호텔 건설 현장 역시 본인이 연결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쪽으로 인간적으로 같은 부대 생활도 했고 그리고 같은 동향이고 식당 하나 뭐 어디 알아봐달라 해서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된 거예요. 이것도 또 자꾸 의원님이 했다고 하고 자꾸 이러는데 저도 보좌관 10년 하면서 좀더 인맥은 있고. 의원실 역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거는 저기 가신 거 하신 거잖아요. 그 아들이 하신 거잖아요. 네. 뭐, 네,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님 뭐 이렇게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거를 이쪽으로 연결시키시니까. 아니 근데 보좌관이 그렇게 연결했다라는 게 의원한테 보고도 없이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당연히 다 케이스별로 다르죠. 의원실마다 다 엉수리 방식이 다르고. 유상봉 씨가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보좌관이 직접 면회까지 왔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접견기록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신청한 지 2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9월 조 보좌관이 유상봉 씨를 찾아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유상봉 씨는 보좌관과 함께 윤상현 의원과의 약속에 대해 얘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약속한 얘기는 충분히 지킬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계시라고 도와줄 테니까 편하게 그냥 계시라고. 유상봉 씨는 자신과 윤상현 의원이 거래의 당사자였고 조 보좌관과 유 씨의 아들은 실무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 보좌관은 제작진과의 만남은 거부하면서도 유상봉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상봉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님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이 정치적인 공작이지 뭡니까? 나름대로는 조금 섭섭한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부인하지 않으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저는 제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었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약속만 이렇게 했지. 국회의원 생활을 12년 하신 거죠? 네. 예. 예. 어떻게 재밌습니까? 아 재밌다기보다는 네. 좀 처절합니다. 지역 일 열심히 해야죠. 네. 또 국회 일 열심히 해야죠. 어허. 또 인간관계 다 해야죠. 아. 술 마실 때 술 마셔야죠. 아. 운동할 때 운동해야죠. 터져라는 아니 누가 하라고 틈틈 밀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유상봉 씨의 폭로가 나오자 윤상현 의원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였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옛날에 작년에 한 두 번인가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일로 만났을까요?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전제는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꼭 해결해줘야 될 민원이고 혹은 우리 당론에 따라서 이 일은 해결해야 될 민원이다. 이러면은 당이 함께 나서야 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임이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 의원에게 연결해주고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청탁성 민원이다. 그러면 나도 들어주면 안 되고 상대 동료 의원에게도 그걸 부탁해도 안 되고 이러는 것이죠.